아리백은 우리 제조업들한테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아리백 얘기를 제가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인데 천천히 준비하겠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21개 대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했어요. 글로벌 4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습성이 나옵니다. 많은 DNA. 그만큼 이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의 미래 사업은 없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차 우리나라에 400만 대에서 500만 대에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근데 최종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그런 전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니네가 만든 전기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 수준보다 높아 보조 안 주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수출 공장은 다 문 닫아야 되죠. 한 30%의 고용 인력이 나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의 시대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2035년 기준으로 그 이후로는 내연 기관차를 팔지 않겠다는 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 이후로부터 팔게 되면 탄소 중립을 못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자동차 사람만 봤을 때 이대로 10만 년을 넘어가게 되면 수십만 명의 고용이 사실이 됩니다. 아까 선진국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게 최근에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가 어디로 가야 돼? 그 가능한 나라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렌드 쇼링이 바다를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우리가 못하는 국가면 미련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미니어처럼